오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새롭게 돌아온 16 Berries 시즌 3의 두 번째 에피소드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6 Berries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래퍼들의 어떤 프리스타일링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 순간이 제일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아, 이번 시즌 3 그리고 에피소드 2에 출연하는 래퍼들을 한번 볼게요. 한 명 빼고는 사실 모르는 래퍼들이 많은데 루카 식다 이분은 잘 알죠. 예, 저도 리액션 비디오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고 처음 보는 래퍼가 있습니다. 아담 임마눌라 그리고 딘호라는 래퍼들이 이번에 출연을 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어느 래퍼의 벌스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Berries 시즌 3 에피소드 2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큰형님, 저 플리조. 어웨이크 뉴욕, 뉴에라 콜라보 피리캡을 쓰셨네요. 오케이. 근데 이 바버샵에서 프리스타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힙합인 것 같아. 그냥 여기는 그냥 힙합이야 그냥. 근데 확실히 말레이시아 이런데도 루키 래퍼들이 많고 새로운 뉴 웨이브를 많이 가져다 주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많이 나요. 이 영상에도 확실히 제가 뭐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지만 말레이시안 래퍼들이 대체적으로 벌스들이 하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래퍼들의 어떤 랩 스킬에 있어서 어떤 정서 같은 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야, 잘한다. 이분이 누구였죠? 아담 임마눌라? 잘하는 것 같아. 목소리에서 약간 그 늑대가 포효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 디노. 약간 레이백한 느낌의 플로우들이 있네요. 되게 플로우가 소프트한데도 도패. 개성 강한 친구들을 이번 에피소드에도 많이 데려왔다. 나쁘지 않아요. 루카 식다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에이 에이 에이.
랩이 단단해. 그게 있어. 단단한 느낌이 있어. 오. 붐뱁 좋네요. 오. 라인 구사하는 스타일이 올드스쿨인데도 되게 단단해. 좋네요. 좋다 좋다. 좋습니다. 아, 이번 에피소드도 하단 래퍼들 위주로 많이 캐스팅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베테랑 래퍼랑 루키 래퍼들이 이렇게 좀 섞어가는 이런 라인업들을 구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잘 봤습니다. 에피소드 1도 되게 괜찮았는데 에피소드 2가 이게 좀 예열이 끝나서 그런지 굉장히 좀 달리는 그런 래퍼들이 많은 것 같아. 자, 개인적으로 누구의 벌스가 개인적으로 취향이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뭐 가사를 이해 못하는 대신에 저는 플로우를 즐기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번에는 느낌이 바로바로 왔어요. 저는 첫 번째 벌스를 뱉었던 아담 이마놀라 이분 벌스가 이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제일 좋게 들렸어요. 좋게 들렸어요. 그냥 시작부터 숨 쉬지 못하게 막 미친 듯이 막 하드하게 뱉는 그 랩이, 야, 그냥 막 저도 들으면서 막 심장박동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루카식다. 루카식다 이분 같은 경우는 라이밍을 구사하는 스타일이 언어는 달라도 굉장히 올드스쿨한 플로우를 구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또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은 디노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뿐 뭐 어떤 다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레이시안 힙합을 이렇게 16 Barris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이 나라 이 대륙에는 좀 하드한 래퍼들이 많다. 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캄보디아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의 힙합 음악을 들으면 래퍼들의 바이브가 아무래도 좀 칠 바이브가 있고 좀 여유로운 플로우들을 구사하는 래퍼들이 많은데, 말레이시안 힙합의 어떤 씬 자체에서는 제가 뭐 단편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빡센 랩을 구사하는 래퍼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힙합 래퍼들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뉴욕 같아서 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어그레시브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아침 출근길만 보면 그런 게 느끼거든요. 예민해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래퍼들의 랩에도 많이 박혀있다고 봐서 굉장히 좀 하드한 랩을 뱉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이스트 뉴욕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자아내게 하는데, 말레이시안 힙합을 즐기다 보면 이렇게 16 베리스에서 래퍼들이 하드한 랩을 뱉는 래퍼들의 비중이 꽤나 많다는 거. 그래서 보면 좀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칠 바이브가 없는 게 좀 아쉬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랩에 자신의 랩 스킬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사이퍼이다 보니까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벌스를 청자들한테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에피소드도 래퍼들의 목소리부터 뭐 플로우 스타일까지도 저는 굉장히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